안녕하세요. 다남요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기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암치료와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암을 이기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환우분들께 많은 행운과 희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다남요양병원에도 많은 환우분들께서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항암치료는 하면 할수록 늘어가는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의학의 발전으로 이런 항암제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관리도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암을 이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항암치료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신의학적인 부작용과 후유증의 치료 및 관리가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암치료 중 우울증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항암 치료 범주뿐만 아니라 환우분이 암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울감, 불안감 같은 것들이 가장 흔하고 수술 후 상실감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것, 소화가 안 되거나 만성 통증과 같은 마음의 불편함이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의 상태에서 연이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여러 가지 요인과 더불어 환우의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의 삶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치료의 성공, 나아가 암의 완치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결과를 많은 연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흔히 우울증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항암제 독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표준화학요법제의 흔한 부작용은 항암제의 치료 기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항암제는 암세포가 빠른 세포 분열을 한다는 특성을 공격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조직 중에 세포 분열이 빠르거나 재생이 많은 조직에 손상을 입힙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구강부터 항문까지 소화기계에 작용하여 오심, 구토, 식욕 상실, 설사, 체중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약한 피부나 점막을 손상시켜서 미각이나 후각의 변화, 가려움증, 알러지를 유발합니다. 근육 조직에 작용해서 피로감, 불면, 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고 조혈 기계에 작용하면 면역 저하나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계의 이상을 초래해서 부정맥이나 저혈압 등을 일으켜서 불안이나 초조, 무기력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보실 것들은 정신과에서의 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입니다.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일상생활에서의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 체중 감소 또는 체중이 증가하거나 식욕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잘 수도 있고, 초조감이나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좌불안석이나 처져 있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활력을 상실하고 무가치감이나 과도하고 부적절한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가 이어집니다. 위에서 확인했듯이 항암제에 의한 직접적인 부작용들과 우울증에서 보이는 증상들이 많은 부분이 공통점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의 증상들이 우울증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우의 50% 이상에서 우울감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이고, 이는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도 20% 정도에서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물 실험 연구에 따르면 일부 항암 치료제가 사람의 뇌에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특정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 단위인 뉴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항암제 치료 자체만으로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가 우울증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증도 항암 치료 부작용의 한 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에 있어서 우울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암 치료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의 원인과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암 치료로 생기는 우울증에 대한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